하겠습니다. 같이 할게요. 예. 지금 아이스가 예. 지금 여기 자체 보면은 우리가 낚싯대 때 절대 나는 땅바닥에 잘 안 놓습니다. 예. 뒤쪽에 있다니네. 그래서 지금 아이스 연사 매듭이부터 내가 손을 좀 봐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연사 매듭이가 그사 먹을 때는 흘렁흘렁 하더라고. 네, 네,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아,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 때리는 소리가 있고. 선배들은 멘트를 아실 거 아닙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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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연사 매듭을 할 때 아이스는 한국불 합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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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국불 하죠? 예. 자, 자, 요즘 끊어 가지고, 요즘 끊어 가지고. 받으시고. 그 다음 제 요거를 두고 풀러지요. 그 움직거리는 자체를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아시는 저게 지금 한국풀이에요. 예, 한국풀 맞습니다. 예, 한국풀 맞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정말 나는 한국풀 맞아. 냄새 모석입니다. 예, 맞아요. 자, 요서 이제 동글동이 주수가 예, 지금, 예. 저, 아니, 구멍이죠. 예, 요 안에 구멍을 연다 하니까. 예, 다섯 번 넣었습니다. 예, 다섯 번 넣었죠. 하나, 둘, 셋. 예. 다섯, 예. 아이스하고 다섯 분 똑같이 있었습니다. 예, 땡이. 예. 다음은 양사방에 땡이 주잖아요. 예, 예, 예. 자, 예. 여기 무슨 이유냐 하면은, 아까 전에 아이스의 지금 그 연산 매듭은 지금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지금 똑같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러나 이게 지금 두 가닥입니다. 그쵸? 예, 두 가닥이죠. 예. 요, 지금 아이스 거는 한 가닥이, 한 가닥이죠. 네, 이게 아까 전에 왜 아이스가 이 연삼의 대비가 쓰고 움직이나 예, 이게 왜 움직거리냐 지금 그 질문을 했습니다. 예, 예. 그 질문을 내가 다고 확실하게 내가 해드릴게요. 예. 첫 번에 와가지고 낚시할 때는 몇 번 괜찮습니다. 예, 예, 지금 예, 예, 아닌 거 예, 예.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몇 번 캐스팅 하다가 보면은 캐스팅 할 때 그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저 토까지에 들어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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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죠. 예, 예. 들어갔다 하죠. 예, 들어갔다 나왔다 이 액 한 번씩 걸리에 저기에서. 그러면, 예, 여기 자체가 저기에서 움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기에서 움직거리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자체는 움직거린다 하더라도, 그래, 요거 내가 그 사용 설명을 해놨거든요. 예. 요거를 몇 번 캐스팅을 하고 나면은 한 중간에서 한 번씩 이렇게 땡이, 한, 땡이. 예, 예, 양사방을 이렇게 한 번씩 땡겨주셔야 돼요. 예, 예, 예. 예, 양사이드를 이렇게 한번 땡겨주셔야 되는데, 안 땡겨주고 그대로 놀기만 놀고, 다른 사람들 또 다음에 또 낚시 또 하고 또 늘어진다. 뭐, 낚시점에서는 이거 제대로 주는 건 맞는데. 예. 그쵸? 예, 예. 제대로 주는 건 맞는데. 자, 요거 좀 틀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요거를 넣지 말고 반달구슬을 넣어주세요. 예. 아, 나는 이거 유구했습니다. 이거는 뭐 수신을 가게 어떤 네. 그 안 유구해서 이제 네. 안 유구해서. 네.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또 해줄게요. 여기에는 오용 고무 들어간 거는 맞습니다. 예, 예. 오용 고무 들어가고 찜 요게 찜 엄청 고무는 여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찜고무 채비를 내가 다시 해드려요. 아니요. 이거 할 필요 없이. 예. 아, 아 예. 그 다음, 자, 요게가, 요게 자체가, 이제, 요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예. 요게 자체가 오염고무 들어와야 돼. 그 다음, 저 오염고무 들어가고 나면은, 요게 자체는 또 뭐가 들어가느냐. 내가 저거 연삼에, 아, 저거 뭐고. 여기 목줄 맞지? 이거 원줄이죠. 아, 여기 원줄입니까? 아, 원줄입니까? 예. 그러면 원줄에 나면은, 요 밑에 자체 내에서, 아, 여기 있네. 예. 그러면 요거 자체 내에서 이렇게 목줄이 요 지금 들어왔잖아요. 예, 예.
요 지금 목줄 요거 자체에서 여기에서는 항상 뭐라고 아주 요거 참 잘해놨네. 이렇게 움직거리도록 돼야 되거든요. 예, 예. 이게 하면서 여자를 파면서 요건 바로 직결을 바로 해도 예, 직결했죠. 직결해서도 요괴를 자체를 있잖아요. 내가 예. 오염 고무다든지 하나 요주세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요거 터지지 말아요. 예, 다른 지고기들 왔더라도, 지고기들이 왔더라도 여기서 터지지 말아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재배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재배는 지금 자체는. 이걸 없애라는 이유로 저도 없으면 이미 되겠죠. 네, 어차피 뭐, 네. 나는 이게 시야를 볼 때, 네. 이걸 보고. 그게 첫 번에 아이스가 이제 좀 생각을 조금 좀 달게 할 생각이 뭐냐면, 예, 낚시를 나왔을 때 있잖아요. 예. 낚시를 나왔을 때 첫 번에 아까 전에 내가 캐스팅하고 나 캐스팅하기 전에 첫 번에 왔을 때 밑밥 동조를 하라 그랬죠. 예. 밑밥 동조를 하고 채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 채 뭘 하느냐 하면은 그 반대로 첫 번에 와가지고 낚싯대를 떠잡아 가지고 수십 채들을 앞에다가 떨궈 보는 거예요. 좀 무거운 거를 예. 하나 말고 예. 이런 채비를 하지 말고 예. 그냥 다시 준비하자. 예, 예. 그럼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일정하면 되지. 나는 만약에 그것을 뭐 안에 내부에서 뭐 구멍이 있다면 예, 예, 예. 다를 수 있죠. 그럼 예쁜 예쁜 해봐야 되겠죠. 예, 예, 예. 그러면은 내가 어느 쯤에서 대충 짐작을 잡아 줄 거지. 예, 예. 대충 짐작을 잡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예. 그 다음 저 낚시를 하면서 첫 번에 걸리면 뭐가 더 좋다 이거야. 예. 내가 수심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에 안 걸린다 하면 아 오늘 수심 참 내가 잘 맞췄구만. 아 오늘 내가 수심 참 잘했어. 이런 식으로 한 마음을 가지면 되고요. 첫 번에 딱 걸린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m에 오늘 싸운단 말입니다. 예. 한 3m에 나가면은 한다 이러면 3m에서 걸렸다 이러면 거기에서 한, 예, 50을 한 단수를 잘라버립니다. 아, 50을. 아, 2m에 50을. 예, 2m 50을. 예, 예. 예. 이제 그래야 되면 이해가 가시겠죠. 예, 예. 예. 바로 그런 점입니다. 네. 그래, 일단 오늘 무슨 수심부터 해야 되겠네, 우선은. 네. 그래, 이게 이제 수심,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서 구멍을 쓸 때. 네. 언론을 앞으로 구멍을 갖다가 되겠죠. 예, 예, 예. 대충 편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이제 편차는 이제 그 낚시 지역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예, 물의 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따라서 다 틀리는데. 예, 예. 오늘 뭐 좋은 걸 배웠습니다. 아니, 진짜 이거 면세보다 나도 할 때마다 이게 움직이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은 아이스인데는 내가 원칙을 뭐를 하라 그러는 거 내가 안 맞춰드리고 갈게요. 예. 우리 낚시 대회 나가면 빨간 거 파란 거 이거 안 삽니다. 낚시 줄로 목줄도 섞고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맞는 거 아니에요? 낚시 줄기구로 쓴다 그러잖아요. 무슨 약인지 모르겠죠? 네. 낚시 대회 나갔어요. 네. 그럼 이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 내 수심 체크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예. 하얀 거를 해놔놓은 거라고. 아, 예, 예. 옆에서 못 알아보잖아요. 예, 예, 예. 알아보죠. 내가 오늘 안 가져드는 게 가져드는 거. 아,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보고 지도 또 맞춰도 되죠? 그렇죠. 어. 내 거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예. 옆에 붙어 가지고. 그럼 뭐. 예. 아, 이거 자체를 그럼 뭐. 낚시 때는 예, 낚시 때 절대 땅에다가 놓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에멘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배하고 아. 그러면은 참 좋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기술도 예. 안 가고. 예, 오늘 좋은 거 많이 봤습니다. 자, 내가 혼자 예, 감사합니다. 예.